이번 시간은 392페이지 지역권입니다. 자, 제가 자꾸만 개념 정리를 잘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상권이 뭐냐, 지역권이 뭐냐, 전세권이 뭐냐라고 할 때 개념 정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지역권이에요. 이 처음 듣는 말들이죠.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요역지 토지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권이 성립한다 그러면 일단은 토지는 두 필 이상이 있다. 두 필이, 한 필은 승역지라고 부르고 한 필은 요역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역지는 지역권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 지역권을 승인한 토지를 승역지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인접 토지에 대해서만 설정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권 설정 목적도 제한이 없어요. 어떤 목적이든지 조망 지역권도 설정할 수 있고요. 저 멀리 있는 수원지에서 요 토지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인수 지역권, 용수 지역권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쓰입니다. 이렇게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토지요. 승역지가 두 필지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요역지가 두 필지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역지는 한 필지가 됐든 두 필지가 됐든 그 토지 전부를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하는 거고요. 승역지는 요 경우 뭐 요 일부분만 될 수도 있고 전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승역지는 전부가 될 수도 있고요.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역지는 항상 전부가 돼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요역지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먼저 성립 요건부터 보시면 개념 정리는 됐죠. 의의는 지역권은 뭐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성립은 그래요. 성립 똑같습니다.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죠.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성립할 때는 186조에 따라서 등기가 필요한 거겠지만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등기 필요 없잖아요. 여긴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역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할 때 세 번째죠. 세 번째 기간은 도대체 얼마로 할 거냐. 기간은 약정해도 되고 기간 약정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어쨌든 기간 약정을 하든 약정하지 않아든 이거는 등기할 방법은 없습니다. 등기법상 등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료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지료도 약정해도 되고 약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등기할 방법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역권 자체는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승역지 토지에 또 요역지 토지에 등기부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지역권 취득이다라고 하는 건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뭐 경수 상판기 이거 말고 시효 취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역권의 시효 취득입니다. 지역권의 시효 취득 요건은 표현되고 표현됐다는 얘기는 눈에 보인다 그런 얘기죠. 계속된 지역권이 20년 이상 존속이 되면 그때 등기함으로써 지역권을 시효 취득한다. 여기 등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표현되고 계속된 지역권이 20년이 지나면 취득할 수 있다. 그럼 뭘 얘기하느냐? 이거는 통행지역권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표현되고 계속된 지역권이다. 어떤 사람이 이쪽에 통로를 계속해서 이쪽을 통로로 삼아서 왔다 갔다만 했다는 거예요. 통로로 삼아서 통행만 했대요. 이 경우엔 계속되고 표현됐다라고 볼 수가 없겠지만 여기다가 통로를 개설을 했다는 거죠. 여기다가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요역지 소유자 A라고 하고 승역지 소유자 B라고 하면 A가 여기다가 통로를 개설해서 계속 통행을 하고 있었다. 그럼 계속됐다라고 한다는 건 통로가 있었으면 누군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다죠. 조용히 혼자서 왔다 갔다 했다. 이거 계속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통로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 통로가 땅굴 형태가 아닌 지표면에 도로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그럼 표현됐다고 보는 거죠. 눈에 보인다 그러면 표현인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계속이죠. 여기서 인수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호수를 설치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물 끌어쓰고 호수를 걷었다. 이거는 비표현이에요.
계속됐다고 볼 수도 없죠. 아, 비계속, 불계속이에요. 불계속인데 여기다가 배관을 설치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었다. 그럼 이거는 계속이죠. 배관이라는 건요. 이 배관도 땅 속에 묻었다라고 하면 이건 비표현입니다. 근데 노출 배관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뭐죠? 예, 표현된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출 배관은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예,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이 통행 지역권이다. 그래서 요역지 토지 소유자가 승역지 상에 통로를 개설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245조에 정한 기간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 시효취득의 요건이 갖춰져 있고 그러면 등기함으로써 시효취득할 수 있다. 자, 기간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어떤 성질이 있느냐. 법적 성질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법적 성질은 일단은 탐을권이에요. 탐을권이다 보니까 그렇죠. 혼동에 의해서 지역권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 반환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용익물권이니까 그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우리 이제 지상권 또는 뒤에서 배울 전세권 같은 경우도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 소멸시효 기간이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할 때 이론의 여지가 있어요. 지상권 같은 경우는 최단 존속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론의 여지가 있어요. 전세권 같은 경우엔 최장기간이 10년인데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이론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런데 이 지역구는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에 대해서 아무런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서는 주로 이걸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효력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효력. 지역권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지역권의 효력은 비배타적 공용권입니다. 그래서 비배타적, 즉 비배타적 권리다. 비배타적 권리고요. 이 물권적 청구권 얘기 안 했네요. 여기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이거하고 관련된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으되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자, 물권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비배타적 공용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다가 지역권을 설정을 하고 통로를 개설했다라고 할 때 A만 사용할 권리가 아니라 B도 여기를 통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통행을 하면서 A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면 방해 제거 내지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으나 B의 사용 수익을 전면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게 비배타적 공용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시 배타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타성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뭐가 그러냐면 용수지역권만 그래요. 용수지역권만 배타성도 있고 우선순위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물 끌어다 쓰기 위한 용도로만 용도로 지역권 설정했을 때 이런 거고 요즘에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는 거의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시골로 가더라도 요즘엔 수리조합이 잘 돼 있어갖고 물 같은 거 큰 문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종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종성이라고 하는 건 요역지 토지 소유권에 부종한다.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역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역권도 취득한다. 요역지 토지 소유권이 상실되면 지역권도 상실하게 된다. 여기 A 소유고 B 소유고요. 여기다가 지역권 설정했다. 그러면 요역지고 승역지일 텐데 A가 그 토지 소유권을 C에게 양도했다. 그럼 지역권도 C에게 이전하는 겁니다. 무조건요. 근데 이럴 수는 있죠. 이건 강행 규정인데요. 혹시 C가 이쪽에 토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도 통로가 바로 있다라고 하면 이 지역권 말고 나는 이쪽으로 통행하겠다. 그래서 지역권 소멸시키기로 하고 토지 소유권만 양도할 수는 있지만
토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지역권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성을 띈다. 이 말의 의미는 예, 지역권만 양도하거나 또는 지역권만 유보하고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양도도 안 되고 지역권만 유보할 수도 없고 지역권만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도 없다. 토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거기에 쫓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역권에서 시험에 나오면 이 불가분성입니다. 불가분성 요거죠. 요거 여기 효력과 관련돼서 요 부분이 주로 나오는 건데 불가분성이다 라고 하는 건 둘로 나눠서 취득과 소멸에 있어서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과 관련된 불가분성이 있는데 취득과 소멸에 있어서 불가분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과 소멸 이거는 유리한 변경은 쉽게 해요. 그 다음에 불리한 변경은 어렵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렵게. 자, 불가분성이다. 분할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건데 취득과 소멸과 불가분성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세요. 이게 승역지구 요역지라고 한번 할게요. 요역지가 두 사람 이상의 공유래입니다. 여기가 A하고 B의 공유고 여기는 C하고 D의 공유일 때 요역지구 승역지라고 해야 되겠죠? 승역지요. 요역지, 승역지 다 2분의 1씩 지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요역지 소유자 한 사람은 그 지분에 관하여 승역지상의 지역권을 혼자서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 불리한 변경, 소멸하는 건 불리잖아요. 불리한 변경은 어렵게죠. 어렵게가 아니라 어렵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얘네들은 자기네가 취득한 지역권 얘기하는 거고 C도 그렇고 D도 그렇고 지네가 부담한 지역권 혼자서 소멸하게 할 수는 없다. 불리한 변경은 어렵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이 소멸시키는 거 아니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리한 변경, 취득은 쉬운 거예요. A가 혼자서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면 토지 전부를 위해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B도 그 혜택을 보는 거고요. B가 취득하게 되면 A도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취득하면 전부 취득이에요. 근데 한 사람에 대해서 소멸했다, 한 사람이 소멸시켰다라고 해서 나머지 다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법조문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지 분할과 불가분성은요. 먼저 이렇게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승역지고 요역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역지가 혹시 분할이 됐답니다. 이렇게. 요역지가 분할이 됐을 때 지역권은 분할된 각 부분을 위해서 그럼 이제 요역지가 몇 개가 됐다는 얘기죠. 한 개에서 요역지가 두 개가 돼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분할된 각 부분을 위해서 지역권은 존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승역지가 분할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승역지가 분할이 됐다. 그래서 지역권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혹시 승역지가 분할이 됐다 이렇게 분할이 됐다라고 볼게요. 그래도 지역권은 분할된 각 부분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승역지가 한 개에서 뭐가 된 거죠? 이제 두 개가 됐다 그런 얘기야. 지역권은 각 부분에 그대로 존속하는데 물론 이제 이런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지역권이 처음부터 토지 일부분에 관해서만 설정되어 있다가 이렇게 분할이 됐대요. 그러면 요게 이제 요거는 더 이상 승역지가 아니고 요거만 승역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이 토지 일부에 관한 것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분할과 불가분성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얼른 책으로 보겠습니다.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어느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2번으로 가면 양쪽 가로 1번에 토지의 편익에 이용한다는 것은 요역지의 가치, 사용가치를 높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 골재 채취냐 그 다음에 뭐 조망지역권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이든지 다 가능하고 요역지는 한필 토지여야 되고 승역지는 한필 토지 일부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역지는 항상 토지 전부가 돼야 되고요. 승역지는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유상무상 다 가능합니다. 기로 약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다 가능해요. 하지만 예,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등기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기간도 등기사항은 아니지만 여기에 기간약정, 뭐 영구 무한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지역권은. 하지만 등기할 방법이 없답니다. 설정계약과 존속기간입니다. 존속기간도 예,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영구 무한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고 맨 밑에 나와 있고 이것도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의 특질 중에서 비한정적 배타적 공용적 성질이다라는 데 비배타적 공용권이다. 그래요. 비배타적 공용권이고요. 예, 맨 밑에 지역권은 토지의 배타적 이용권이 아닌 일종의 공동이용권이다라고 하는데 다만 용수지역권은 배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부종성을 띈다. 그래. 요역지 토지 소유권의 부종에서 이동하는 거죠. 예, 부종성을 띄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 있다. 다음 페이지 불가분성이 나오는데요. 불가분성,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인 때 그래요.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했다. 그 말 속에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했으면 유리한 변경이 되는 거죠. 취득했으니까. 그때는 유리한 변경은 쉽게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취득하면 여러 사람이 다 취득하는 겁니다. 취득한다. 따라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의 취득 시효 중단. 취득 시효가 중단된다는 얘기는 취득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한 사람에게만 중단시키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권자에게 유리한 변경은 쉽게 하고 불리한 변경은 어렵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 시효 중단. 지역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 지역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유리한 변경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모두에 대해서 중단이 돼야 되겠네요. 밑에 읽어보시면 소멸시효 중단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고 전 공유자를 위하여 완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중단시키면 나머지를 위해서도 중단이 되니까 다 혜택을 보는 거겠죠. 또 요역지가 또는 승역지가 공유인 때 공유자 한 사람은 그 지분에 관하여 요역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또는 승역지상에 존재하는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글쎄 소멸시키는 건 혼자서 불리한 변경이니까 어렵겠습니다. 혼자서 소멸시킬 수 없고 전원이 소멸시켜야만 소멸한다.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이 요역지 또는 승역지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된 경우에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승역지가 또는 요역지가 분할되거나 양도가 됐다. 그래도 각 부분 위에 또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각 부분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역권의 취득인데 계약에 의한 취득. 저 순서가 좀 그렇게 바뀌어 있네요. 계약에 의해서 취득하면은 등기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등기하고 그다음에 기타 뭐 경매, 수용, 상속, 판결, 기타 이런 것도 있기는 있을 텐데 그거 말고 중요한 게 시효취득이라고 했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시효취득인데요. 거기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2번에 시효에 의한 취득이 있죠.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하나여 245조가 준용이 된다. 여기서요. 예, 통행지역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그 네 번째 줄에 통행지역권에 관하여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해서 시효기간 내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지역권의 종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역권의 종류는 특별히 안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넘겨보시면요. 지역권의 효력인데 승역지 이용권이에요. 지역권자는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승역지 전부 또는 일부, 승역지 전부에 대해서 지역권이 설정됐으면 전부를 이용하는 거고요. 승역지 일부에 대해서만 지역권이 설정됐으면 일부만 이용하면 되는 거겠죠.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수지역권이에요. 용수지역권. 자, 용수지역권에 있어서 승역지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 수요에 부족할 때 그 수요 정도에 의해서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나머지를 그 다른 용도에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나 설정행위로 사용방법을 달리 정할 수도 있고요. 한편 지역권도 물권이다. 먼저 성립한 지역권이 후에 성립한 지역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승역지에 수개 용수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에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이 내용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용수 지역권만요. 원칙적으로 지역권은 비베타적 공용권이에요. 비베타성이 있는데 다만 베타성을 띠는 건 용수 지역권 하나만 베타성이 있지
다른 것들은 배타성 없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렇죠? 물권적 청구권, 비배타적 공용권이기 때문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승역지 소유자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승역지 소유자는요 이미 지역권이 설정됐으면 지역권자가 여기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릴까요? 지역권이 일단 설정됐으면 이렇게 통행지역권이 설정됐으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B는 사용수익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A의 사용수익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물권이니까요.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의 기본적인 의무는 지역권자의 행위를 인용, 받아들이고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밖에 특약에 의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 설치 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것은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부담한다. 다만 이러한 부수적 의무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무상으로 이전 즉 위기함으로써 면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자, 혹시 두 사람이 특약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일명 이제 오빠가 다 해줄게 그런 건데 특약으로 B가 뭐라고 했냐면 요거 설치도 유지보수 관리도 내가 다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설치고 유지보수 관리고 다 해줘야죠. 특약으로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그럼 그 경우에는 이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 C가 샀대요. 산 경우에 그 의무도 승계가 돼요. 근데 C 같은 경우는 아, 나 이거 해주기 싫다.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죠? 위기해버리는 겁니다. 위기는 너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따 너 가져라. 그러면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위에 있는 요 토지,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버리잖아요. 지역권도 가지고 있고 소유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개의 권리가 혼동해버립니다. 혼동에 의해서 지역권은 또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역지 소유자가 특약으로 지역권자를 위해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모든 지역권 행사를 위한 모든 행위를 다 해주기로 했다. 그럼 그 승계인에게도 당연히 그 권리가 승계가 되는데 그 승계인이 이게 싫으면 위임에 의한 권리 포기예요. 이거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소유권 포기할래. 그러면 요역지 소유자가 요 부분의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지역권 가지고 해결 안 해도 되죠. 그때 뭐 소유권 가지고 행사해버리면 되니까 지역권은 또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 혼동으로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지역권의 소멸입니다. 지역권의 소멸 사유도 다양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합니다. 20년 아까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었죠.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한다. 요거고요. 예, 20년이에요. 근데 여긴 또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는 경우가 혹시 이제 통행지역권을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통행지역권은 8m를 설정을 했는데 통로는 4m만 만들어서 설정은 8m 했어요. 그런데 실제 사용은 4m만 사용했대요. 그럼 20년 지나면 요 부분만 소멸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분만 또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특수지역권이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인여권이에요. 인여권이라고 보는 거죠. 대관령 목장 같은 데서 그 목장 주인들끼리 서로 간에 그 국유지인 그 초지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권리인데 이때는 대관령 지역의 목장주가 아니면 그 동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인여권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권은 이제 마치기로 하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전세권이 나오죠. 이 전세권은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